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야호! 드디어 순방이다.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서 출국했는데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방일까요? 킥킥대는 소리가 1호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은 도대체 누가 결정합니까? 지난 2월이죠. 독일 덴마크 순방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민생 때문에 취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웠지요. 그때보다 지금 민생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졌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부담돼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배우자가 못 간다고 나라와 했던 약속을 나흘 앞두고 깨버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번 순방 성과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다만 다녀와서 기내식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만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퀴즈 맞추신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퀴즈는요, 강아지 아홉 마리가 알을 낳으면 그걸 네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겁니다. 강아지 아홉 마리가 알을 낳으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네자로. 이거 맞추신 분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수가요 40만 9,857분입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41만 명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데 구독 안 누른 분 안 계시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옆에 야 여기 곧 41만 채우자 전화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000명 구독 접속해 계신데요. 좋아요는 1,600분밖에 안 돼요. 빨리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댓글 이런 거 해주시면 정어리TV 힘이 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형님, 저는 오늘 아침에 겸공에서 홍보활동하고 왔습니다. 그러셨는데 어딘지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 좋은데 다른 집에서는 좀 눈치 봐가면서 해주세요. 복사님, 아 목포의 어매님이 아이디를 좀 바꾸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사님께서 여러분 구독 권유는 생활이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할까요? 나홀로님, 옛날에는 월요일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정치 1번지 때문에 기다려진답니다. 주말에 푹 쉬셨으면 또 달려야지요. 정치 1번지와 함께요. 어쩌면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는 말씀만 팍팍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또 몇몇 분 있는데 소개해드리고요.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거 아까 광고 보셨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정어리TV 40만 구독자 돌파를 감사하면서 특별히 준비한 베스트 상품 할인전입니다. 제가 정어리몰에 우리 40만 구독자 돌파했는데 정어리몰도 뭔가 좀 감사 뜻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정어리몰에서 판매된 제품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상품들을 앵콜로 그것도 마진 없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편육,
홍게, 꿀, 배도라지, 홍삼, 산삼, 침향환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 제품이죠. 이걸 7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준비했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끝자리도 40만 구독자 기념하기 위해서 4040으로 맞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최저가는 물론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이 구매하셔서 정어리 TV 50만 100만 가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혹시 세 분은 아까 제가 냈던 퀴즈 아는 분 계세요? 아홉 마리 강아지가 알을 낳았다. 글쎄 그 참 어디서 그런 신선한 퀴즈를 동시에 감을 못 잡겠네. 그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혹시 그 김대희라는 개그맨이 네, 하는 네, 아재 네. 개그 하는 거 봤어요? 아, 재밌어요. 꼰대희 재밌잖아요. 네. 거기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야 이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아. 야 근데 지금 난리 났어요. 정답 아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제가 선물 아 이거 어떡하냐. 정답은 구독 알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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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아홉 마리 강아지가 알을 낳았다. 알람. 구독 알람입니다. 알을 낳았다. 네. 참 뭐 아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속보를 보니까 윤석열 부부 해외 순방 떠나던데 그것 보고 에이씨 기분 안 좋았는데 또 이렇게 한번 웃으면 좋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근데 김종대 의원님 예. 외교 전문가시니까 거기 왜 간대요? 아니 카자흐스탄 갈 거면서 왜 홍범도 장군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네요. 그거하고 카자흐스탄에 얼마나 우리가 결례를 했습니까. 이렇게 카자흐스탄 갈 거면은 작년에 왜 그 난리를 친 겁니까. 오히려 저기 잘 받들어 모셨어야지. 그래야 그 저 지금 카자흐스탄에 우리 고려인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러고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 어렵게 유해 송환해 준 건데 그걸 그렇게 홀대해 놓고 이번에 가서 뭐라 그럴 겁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저 분명히 고려인들 교민들이 이거 저 문제 제기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저 뭐 글로벌 이제 중추국가로서 광물 협의를 위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3개국입니다. 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요 3개 나라를 가는 건데 여기가 미중 전략 경쟁의 지금 최격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중국에 시안을 갔었어요. 예. 아이고 그냥 시내마다 플랜카드 뭐 현수막이 도배를 하는데 그때 시진핑이 그 다섯 개 그 스탄 국가 카자흐스탄, 그리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이렇게 저 초청해 가지고 이 저기 뭐랄까 중앙아시아 그 정상회의를 갖다가 얼마나 성대하게 개최하는지 시안 전체가 그냥 들썩들썩한 걸 제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다섯 개 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느라고 한국 대통령은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윤 대통령 바이든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지금 격전지가 여기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중심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지정학자 그 맥켄지라는 학자가 얘기한 하트랜드 지정학의 중심지대라는 개념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유럽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어떤 그 이론에서 나오는 이쪽의 그 대상 지역들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광물 그건데 아니 가는 건 좋습니다. 전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어떤 그 맥락이 보면은 이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대중국 견제에 또 동참하는 이런 어떤 시점에 미 다분히 좀 농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기 사실은 그때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한 이후에 주요국 정상회의가 거의 마비돼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데를 첫방문지로 잡아야 됐을까 이런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죠.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뭐 공부는 됐는데 사실 그래? 그것보다도 좀 더 궁금한 게 그 스탄 상국에도 명품숍이 있나요?
거기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만한 초원이라든가 동물이 많고, 아. 그 김건희 여사의 또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데는 아주 적합한 방문지죠. 오늘 아침에 출국을 했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또 뭐 당 관계자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서울공항 날씨도 좋네요. 막 네, 그럴 황무영, 것 같아요. 예. 뭐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악수하는데.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뭐 있죠. 있는데. 지금 해외 순방을 가는데, 그 전에 왜 독일 순방은, 독일 덴마크 순방은 취소하고, 이번에 가는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왜 안 보였는지, 이번에는 왜 같이 가는지.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한 건 국민들만 답답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앞두고 있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가 그 명품백 건네고 할 때, 그리고 또 뭐 일종의 이제 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원 의원이 뭐 자문위원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청탁했을 때 그걸 중간에서 연결해 줬다는 거 하는 게 그 코바나 콘텐츠 출신 행정관이거든요. 그 사람들 검찰 수사를 받아야지. 그래야 김건희 여사 소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지금 여기 1호기 타고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도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갔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갔다 올 거거든요.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검찰 소환 조사 제대로 하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중앙아시아, 물론 뭐 이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 거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뭐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긴 해요. 근데 이전에 사실 광물 협의나 이런 것도 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거창한 명분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지금 얼마나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전군에는 뭐 주말을 휴일에도 딴 데 가지도 못하게 다 묶어놨다. 다 비상근무 시켜놓고 자기는 또 해외 순방을 나가는 건 또 무슨 심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경 기자님 네.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동안에는 소환도 안 되고 조사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 아까 이제 김성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을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경로,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를 도왔던 조모행 장관과 유모행 장관이 핵심 인물인데요. 조모행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 의원의 관련된 국정자문위원 위촉이라든가 아니면 연방 국립묘지 이제 안장 문제 같은 것들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행 장관 같은 경우에도 디올백을 수수한 당일에 약속을 잡은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인데, 이 사람들도 공군 1호기를 타고 해외 순방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제한 조사는 이원설 검찰총장이 굉장히 빠르게 조사하겠다고 호기롭게 말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연이 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해외 순방을 여러 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것도 수사를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가야 할 곳은 1호기가 아니라 검찰청사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관계를 기대해 달라고 말합니다. 덕담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으로 포장했습니다만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나서 대들보와 석가래에 불이 붙었고 외양간 어미소는 도망을 갔고 송아지는 다쳤습니다. 식구 모두 불 끄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빚쟁이 가장은 친구 사귀겠다고 소주잔 부딪히러 가는 꼴입니다. 한동안 숨어 지내시던 배우자 김건희 씨도 동행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합니다. 김건희 씨의 윤리의식과 염치는 그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6개월간 자숙으로 충분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차장들을 교체하고 나니 자신 만만해지신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등 공식 수행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실크로드로 가는 비행기 안이 아니라 비상경제대책회의장입니다. 김건희 씨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예. 들려주셔야지요. 제일 중요한 대목이 빠졌어요. 예. 조국 대표가 근데 실크로드로 가는 비행기 안 이러니까 또 실크가 확 드러네요. 이거 아, 실크라는 거. 그래서 실크가 나와. 예. 예. 정말 좀 이런 걸 보면은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분명해야 되는 게 그 대통령이나 여사가 외국 순방 갈 수도 있고 공개 행보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뭐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냐 하면은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자기 일정에 국가의 공적 가치를 맞춘다는 데서 제 멋대로구나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지 사실은 저건 원래부터 했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넘게 안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는 나오고 언제는 안 나오고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일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일관성을 갖고 했더라면 저렇게 욕은 안 먹죠. 거기에다 왜 또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는 거죠. 아마도 저기 어디 뭐 저 중앙아시아 가서 석유 발견했다고 또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끔 유전지대가 있어가지고 예, 또 석유 시추 이런 데 시찰하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고 이러지는 않을까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지금 외교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함께 따라 나간다는 얘기는 외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부인에게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정순 여사 외교했다고 하죠. 그렇게 시비 삼고 그러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외교해도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어떤 밥을 먹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얼마짜리 밥 먹는 겁니까? 그 다 자기들은 다 하면서 그건 외교가 아니고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영부인은 어떤 법률적 지위도 없기 때문에 그럼 영부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영부인을 부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국민들한테 그래놓고 지금 다 하잖아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모욕감을 주고 저렇게 하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저렇게 하지 할 생각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외교를 잘하려면 떳떳하게 할 것 같으면 김정숙 여사 외교한 부분도 아 영부인 외교도 그것도 잘한 거다. 뭐 그렇게 해서 국격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깎아내리고 한쪽은 자기는 외교하고 있다고 막 뭐 아이 아픈 아이 안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대통령보다 더 멋지게 사진도 공개하고 탁 하면서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자 이번 이제 마지막 순방이 될지 어떨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구경윤 기자께서 네. 5분 브리핑 준비해서 오시는 날이죠. 5분 브리핑 듣기 전에 아까 퀴즈 당첨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죠. 구독, 알람, 9마리 강아지가 알을 낳으면 말도 안 되는 문제였는데 참 많은 분들께서 또 말도 안 되는 답을 많이 주셨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까 보수 형님 TV께서 이 선물 다 주려면 오늘 정어리 TV 부도난다. 저 때문에 저 대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러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안 드릴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맨 앞에서 세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니제이님, 꽁호두님, 김화숙님, 예, 구독 알람 맞춰주셨는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어리 선크림 잘 쓰시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맞춰주셨는데 못 맞추는 분들 몇 분 알려드릴까요? 김화숙님, 구구절절.
베리베리님, 알 못 나요. 그렇죠. 그런데 뭐 넌센스 퀴즈니까. 들판에 핀 국화님, 개구라. 개구라. 세자잖아요. 제가 네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 예, 몇 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니제이님께서 아침에 힘나는 글 하나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맘먹고 일찍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곳이 참 정겹습니다. 앵커님을 비롯해서 모든 님들이 다 가족 같네요. 어서 이치양룡주 심판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벌받고, 억울한 일들은 모두 훌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보내시기를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침에 소개해드린 분들, 그리고 구독 알람 맞추신 분들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띄워주십시오. anchor@gmail.com으로 연락처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댓글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방송 끝날 때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구경 기자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도 40만 정어리원들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이번 주 우리 뱅 시작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단독으로 표결합니다. 주말 내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했지만 불발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먼저 가져간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추후 협상할 예정이지만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들 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방위는 네. 최민희 의원이고요. 네. 법사위는 정청래 의원이고요. 네.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네. 위원장 후보들을 이름을 딱 정했는데 일단 저대로는 가지 않겠습니까? 저대로 가는 건데 오늘 사실 오후 3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상황만 지켜보면 이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잠깐 좀 짚어보고 가죠. 브리핑하는 김에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까지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계속 거부하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첫 집회일이 있는 날로부터 이틀 이내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는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물리적인 날짜로 세면 국회법은 초일을 산입을 해요. 그러니까 5일 날 하루, 6일 날 이틀째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공교롭게 오늘이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이 공휴일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어진 바로 워킹데이가 내일이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께서 7일까지 명단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일 낮이나 오전에 국힘당이 만약에 명단을 낸다면 그러면 신속하게 오후라도 회의를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결하면 되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 이분들이 안 내는 경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내일 자정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내일 자정까지 딱 기다렸는데 안 냈다. 그러면 7일날 의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7일날까지 기다려줘야 돼, 낼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예 빼고 이어지는 첫 번째 날짜인 10일날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정 다 돼서 냈다. 59분에. 아, 그러면 바로 의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국힘당에서 명단을 낸다면 법대로 7일날 처리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저들의 태도를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이 2월 6일 현충일날 발언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대 동의 못한다, 협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죠. 네, 민주당에서 지금 제출한 상임위원 명단 그리고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보면은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떤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대화, 협치는 사라지고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해 하는 아마 열성 당원의 염원만 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표합니다. 그 어떠한 협상안 위원장의 임명 진행도 저희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주말 사이에는 계획이 없고 우리가 월요일 오후 우리 국민의힘 의총을 소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 방송 제목을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뽑은 적이 있었어요. 협치 얘기하는데 김성한 평론가님 지금 국민의힘이 협치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죠. 무슨 협치를 하자는 겁니까? 그냥 자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 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야당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야당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좀 뒤로 좀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부 여당한테 바라는 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하는 건 진짜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하면은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심판받아가지고 국민들 민의를 어긋나서 거슬러서 그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또 앞장서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받았는데 이미 총선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싹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집권 여당이면 어떻게든 국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 못하고 야당이 우리 위원장 안 주면은 법사위 운영이 안 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아니 뭐 법조하는 국민의힘이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찬성을 해야죠. 저는 김종대 의원님 정의당이시니까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미국 상원 닮아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 저 다수결주의를 저기 그 무너뜨리는 게 필리버스터란 말입니다. 어떤 법안도 통과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미국 정치가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건데. 지금 저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건 단순한 국회 운영에 대한 미국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입법권 무력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첫 번째는 원구성 방해, 그다음에 법사위 쟁취, 안 되면은 이제 거부권 행사 이러면서 앞으로 국회 그 미래가 입법권을 갖다가 굉장히 무력화하는 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수,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현상이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라든가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입법권 무력화로부터 그 새로운 어떤 독재로의 퇴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단순히 원구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원구성 문제라면 저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앞으로 저기 그 입법권 자체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무력화함으로써 민주당 다수국회 다수결주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나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말을 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저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건 정권 전복 시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수순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져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국을 보면은 이건 단순히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의 192석 다석인
국회 자체를 위협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의식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이 됐다고 칩시다. 사실은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는 운영이 법사위를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 다른 수단이 등장할 거예요. 이제는 예산권, 뭐 거부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국회를 입법 정상적 입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 정치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올해 1년에 국회에서 우리가 보게 될 앞으로 국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어떤 그 하나의 국민의 타협과 공론의 플랫폼으로서 국회 무력화가 진정한 뜻이다. 이런 점에서 이게 정권 전복, 이재명 방탄 이런 논리의 모든 원구성의 의제가 다 휩쓸려 들어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는 이 사태까지 가는 거고 이게 바로 노림수 아닌가 이런 상황이에요. 황금알님께서요. 협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윤석열이 14건을 거부했다. 그러고도 협치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의견 주셨어요. 지금 뭐 협치 얘기를 할 체면이 염치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쪽에 더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 발언을 들어보죠.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고요. 국회법이 우리 사회의 국회를 운영해가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예. 네. 예. 원구성 살펴봤고요. 그다음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국민의힘 당원당규특별위원회가 수요일까지 차기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목요일 이 내용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당원 투표 100%인 현행 규정을 고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만 반영 비율을 두고 20%와 30%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지도체제의 경우에도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관건인데요.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제안한 2인 체제는 1위를 당대표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행 체제를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김석환 평론가,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뽑는 거 하고 1등은 대표하고 2등은 최고위원하고 그러면 좀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시끄러워지기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넣고 싶어서. 만약에 한동훈이 될까 봐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까 봐. 되고 나면 한 전 위원장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한 전 위원장이 혼자서 뭔가의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어떻게든 마련하고 싶다. 이런 이제 속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 편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색무취한 걸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위에서 시키면은 예,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시켰을까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시켜라 아니면 한동훈 안 된다. 아니 이 사람은 이제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예. 자기 생각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 저 지도 체제 개편도 본인 생각 아닙니다. 이것도 용산 생각입니까? 아니 좀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이게 황우여 대표가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요? 아이고 참 정어리가 웃습니다. 정어리가 아, 이거 뭐 황우여 대표가 이런 개혁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황우여 대표는 일종의 어떤 저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예. 다음 저기 그걸로 넘어가기 위한 이 사람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온통 아주 문매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집단 지도 체제와 1인 지도 체제의 혼합 절충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제 당협 위원장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든 사실 별로 관심은 없고요. 그냥 생각난 김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주말에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종편이 신났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한동훈이 선거 때 막 범죄자 얘기했던 것을 막 틀어주더라고요. 그 의도가 뭔지 알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올라요. 한동훈 저렇게 얘기한 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그 범죄자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번 총선은 범죄자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를 위한 사당화를 위한 것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범죄자 세력의 연대를 막아내겠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자기 범죄를 가리고 감옥을 가지 아니하고 정치권에서 어슬렁거리는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놓은 토대들이 무너질 겁니다. 범죄 혐의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김성환 평론가님, 저 절마가 저 말해가지고 날아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조심판론 했는데 국민들은 요지부덕이었잖아요. 거기에 공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또 이조심판의 연장선이 될 만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청기누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수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소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 나왔는데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검찰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기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조선일보 검경일보로 이름 바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높아 보이긴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재판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속내를 그냥 얘기해버린 거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전 위원장한테 제가 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총선 이후에. 그러면 해병대 특검 얘기는 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이런 배포 가지고 어떻게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당대표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최소한 아무리 뭐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를 얘기하더라도 좀 사람이 뻔뻔해지면 안 되잖아요. 좀 공정해져야 되잖아요. 좀 공정과 상식이 윤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어떤 모토였는데 그거 다 갖다 버린 지는 오래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제발 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티라노사우루스 때 얘기고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에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까지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균형감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성님, 동훈이는 엑스맨이었어. KJHG님, 지 얼굴에 침 뱉기. 센 할매님, 한씨가 바른말 하다니. 건이 성렬 향해 외치고 있다니. 그래서 날렸구만 푸하하. 보수형님, TV님, 자기 고백. 자기 범죄를 가리고 감옥을 가지 않으려 하고 범죄 혐의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오르죠, 김종대 의원님?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얘기가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공명한다면은 저는 검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야. 이 사람은 아니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게 인도하고 태국입니다. 거기에서는 저 신정정치하면서 국민의 과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총리도 안 돼요.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의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자격을 문제 삼는 방식, 이걸로 이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선거 패배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민주주의가 사는데 이 점도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범죄자 프레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사이에 이재명 방탄하려고 지난 2년간 민주당을 공격해 왔는데 요즘은 국민의힘이 방탄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심판론을 들고 나오니까 그게 먹힐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이번에 총선의 패인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심판론을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 메시지도 구성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지지를 저기 극단적인 어떤 소수를 갖다 결집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또. 예. 네. 그런 면에서는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 일반적인 어떤 정치를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그 충성스러운 극단을 지향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관련돼 있는 거. 영부인은 불소추 특권 없거든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것도 지금 있죠. 그것도 지금 막겠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해병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러면은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영부인 포함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 진행 중인 상황 사람은 형사 소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당선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되고 당선이 돼도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법을 정치 아직도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아직도 정치를 모르고 법의 잣대로 지금 정치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잠깐만요. 예. 김성한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4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난번에도 김성한 평론가 발언할 때 40만 돌파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 누가 좋은가? 내가 저번부터 와서 느끼지만 요즘 유튜브들 다 저기 비수기인데 왜 여기는 분위기가 다른겨? 김정대 의원님 오셔서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요, 제가. 그렇죠. 예. 저는 우리 김정대 의원님이랑 김성한 평론가님이랑 구경 기자님 오시면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래요? 예. 그렇다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예. 정어리 TV 참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41만 구독자 방금 돌파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보수 형님 TV께서 퀴즈 제가 세 분 드린다고 그랬더니 오답자 몇 분도 선물 드리세요 하면서 5만 원 슈퍼챗 보내셨는데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었죠, 누가? 까먹었어요. 41만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까먹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형사소추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역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게서 민심은 잃어가지만은 법기술자다운 풍망은 남아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간에 이런 것들은 시간을 끈다든가 아니면 프레임을 바꿔치기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버틴다든가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은 다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미 조사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만약에 무혐의 처리하면 정권은 신의 한 수를 얻는 거예요. 그동안 박정훈 내령 외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공수처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경북경찰청이 그걸 발표해버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불신하고 특검하자는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계산서가 나오는다. 그러면 언제 이거를 갖다가 터뜨릴까? 경북경찰청이 수사가 안 돼서 그거를 갖다 발표 못할 것 같습니까? 특검 싸움인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미 무혐의로 방향을 잡아놓은 것 같고 다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이 다 되도록 사건 발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기술자다운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2조 심판론 던져보고 안 통하네. 그러면 이제는 수세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쭉 앞줄에 나열해서 나중에 거부권을 맨 나중에 딱 포석을 갖고 장기를 두는 겁니다. 지금 장기를. 그게 다 지들 전문가라고 믿는 거죠. 근데 뭐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할 얘기가 많지만 다 생략하고
만약에 그게 지금 1심 판결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재명 대표가 보고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그 증거는 없지만 왜냐하면 북한으로 넘어간 돈을 어떻게 증거를 잡겠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는 자기 그 진술을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고 김성태 회장하고 아트평화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얘기 가지고 지금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심 판결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소하겠다는 얘기를 할 거면 김건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회장 지금 항소심 있잖아요. 1심에서 유죄 받았거든요. 그럼 1심 가지고 기소했어야지. 김건희사도. 그거는 항소심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래요. 그리고 밀어놓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1심, 2심에서 뒤집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1심 결과만 놓고 막 그냥 기소하겠다고 덤비고. 도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균형 감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아니 정치 대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아, 그건 예. 정치도 아니죠. 41만 구독자 돌파 또 축하 글이 많이 왔는데 오늘 방송 중에 41만 돌파했으니 또 제가 선물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왜 여기만 이러냐고 그러시니까 캐니홍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왜 정어리TV가 성황이냐라는 이유는 진실입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셨고요. 김은규님은 더 정답을 주셨네요. 패널이 훌륭하니까요. 아니 뭐 가끔 듣는 얘기지만 또 그렇게 막상 쑥스럽네. 이진님, 아 사실은 140만 돼야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셨고요. 어째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데요. 오늘 선물 다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님 축하드려요. 앞으로 연말 안에 100만 가요. 그러셨는데 예. 구경 기자님 네. 그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대북송금 혐의로 이번 주 추가 기능성까지 나오면서 기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법원에서는 이번 주에만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재판이 3건이나 열립니다.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화요일에는 대장동 등 배임 뇌물 혐의 재판,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줄줄이 개최됩니다. 예. 왜 웃으세요, 김성한 평론가님? 아니요, 야당 대표, 제일 야당 대표를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일주일에 재판을 막 세 개씩 출석하게 만드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야당 대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집요하게 야당 대표 수사해서 검찰이 저는 선거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협박받았다고 했다는 그 협박이란 표현 들어갔다고 지금 기소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백현동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나름대로 공부하고 감사 결과나 보고서까지 전부 다 읽어보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건데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관련자들 회유했다고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쌍방울 내부 관계자가 폭로한 거 아닙니까? 갔더니 공범들 다 모아놓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진술 가지고 짜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쌍방울은 대북 송금했다는 걸 가지고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주가 조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모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에만 거기다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거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재명 잡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또 오히려 제일 객관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검찰이 앞장서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검찰 아직도 멀었다. 지금 검찰 하는 걸 보고 짱구는 옷 말려, 못 말려가 아니고 짱구는 옷 말려님이 정어리 100만 마리가 웃을 일 그런 걸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 지금 한동훈 조용히 있다가 또 이번에 판결 나오니까 대통령은 수사를 받다가 당선돼도 계속 뭐 좀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그만두게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추권은 없지만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논리를 얘기하던데 가만히 끼대 있지 뭐 지금 뭐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존재 가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우자 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검찰총장이었고 검찰의 실력자였기 때문에 다 피해갔잖아요. 고발사주 그랬지요. 그다음에 윤우진 세무사장 뭐 이렇게 변호사 소개시켜준 건도 있었지요. 검사가 아니었다면 그거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제 딸 문제로 의혹에 휩싸여 있고 한동훈 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하고 이런 사정하고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 사정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그 선제 공격 같은 이런 느낌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범죄자 프레임이고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계속 그냥 어쨌든지 간에 이 프레임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생존 전략이다.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보면은 모든 형사법 논리가 국가의 모든 경영에 맨 앞에 나선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면 안 됩니까? 원래 정치인은 그걸 하는 거고 저런 얘기하려면은 다시 저기 변호사 개업이나 해가지고 어디 형사법이나 다루든지. 근데 본인이 정치의 장에 와가지고 계속 저런다.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자리를 잘못 잡은 그런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해는 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한동훈 특검법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고 지금, 있는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네, 헌법 84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은 형사소추라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고 대통령을.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좀 폭넓게 해석하면 대통령의 그 뭐랄까 재판 대통령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은 나중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 면책 특권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그냥 바로 직무 정리하고 대통령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대선 후보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 해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으면은 털고 가야죠. 그럼 자기 얘기가 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정권 지금 2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절단이 났는데 국민들이 정승호님 한동훈 매를 벌고 있네. 그래요. 지금 매 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걸 재난문자죠. 와가지고 뭐 풍선 경고가 날아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지금 뭐 군인들은 또 어제 쉬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정의리언들께서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 김종대 의원님 나오시니까 의원님 우리 전쟁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2부에서 그걸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끝 1부에서는 이걸 하나 좀 더 짚어보죠. 이 액트지요. 이 사람 와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거니와 뭐 다 뭐 이야기 뭐 좀 듣자고 그러면은 그건 뭐 밝힐 수 없다.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사인이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시사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구경윤 기자님. 네. 뭐 법인 박탈? 그러니까 얘기를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간 텍사스 주정부에 법인 영업세를 체납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금액이 2019년, 21년, 22년 3개년에 $150인데 그 가산금까지 붙어가지고 총 1,650달러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이 불능한 상태로 보였는데 우리가 지난해 2월에 물리탐사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적정한 판단과 조사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는 보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네. 아니 그 전에 호주에 아주 큰 기업 있지 않습니까? 우드사이드라고요. 우드사이드. 네. 거기에서 아 이거 가능성 없다라고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우드사이드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을 찾아서 그런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뭐 허름한 텍사스의 한 골목에 있는 그런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법인 박탈까지 된 그런 회사에다가 이걸 맡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석유공사 수석위원이라고 하는 자는 왜 여러 업체에다 안 맡겼냐 그랬더니 기밀 유지를 이유로 내세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 기밀 유지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광고에 유망성이 석유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용도 의원님? 자, 그래서 기밀이다. 그래가지고 의혹이 그 가중되니까 아브레이 박사를 한국에 불러서 그러면 직접 근거를 대겠다고 기자회견을 시켰다.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제가 들은 과학적 명제는 딱 한마디입니다. 그 저 우드사이드 호주 업체가 안 한 지질학적 우리는 그 판단을 했다. 지질학적 검토를 예. 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탐사가 지질학적 판단이지 거기서 말하는 지질학이 따로 있고 우드사이드가 말하는 지질학이 따로 있습니까? 같은 지질학이지. 그러니까 거기가 3D 스캔을 다 했는데 우리는 지질학적 판단을 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 3D 저기 화강암 구조 퇴적암 구조 그거 탐사하는 거나 지질학적 판단을 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얘기해 보니까. 그럼 지질학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면 우드사이드가 한 분석은 A, B, C, D인데 우리는 E, D, F를 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뭐다. 이래가지고 약간 검증 가능한 어떤 그 프로그램 명칭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고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는요. 그 지질학적인 솔루션은 뭐냐면 컴퓨터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 카메라 소프트웨어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걸로 하지 먹으면 후라이팬하고 냄비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동화 반복. 그러니까 그 한 사회가 어떤 거 저기 저기 합리적 지성이 무너질 때는 과학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거 우리 대한민국의 합리적 지성과 과학의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린 과학적인 설명도고 나 저거 저 뭐 부동산 업체 같이 뭐 어디에 뭐 1인 기업이다 뭐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과학자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불확실해. 그 다음에 저기 엑슨모빌의 탐사국장을 했다 그랬는데 엑슨모빌은 그런 직위가 없습니다. 그런 탐사국장이라는 자리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요? 거기 하청을 뭘 받은 거지. 그 다음에 저기 이 사람 정체를 모르겠고 그 저기 1인 기업으로 하고 뭐 세금을 체납했다 어쩌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정체를 모르겠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그 인서트가 사실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저기 액트지오가 세계적 탐사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이 3일 날 발표할 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세계적 탐사기업이며 과학의 ABC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란 게 있잖아요. 가설이 있으면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끊겨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저기 뭐야 어떤 바보 천지도 안 넘어갈 개뻥입니다. 이거 이런 걸 믿으라 그러니 말이오. 응?
근데 앞으로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첫째로는 시추공 하나 뚫는데 1200억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액투지오한테 지급했다고 하는 돈이 많게는 한 22억 정도 된다고 해요. 좀 적게 보면 17억 8천 정도 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논란 될 만한 얘기는 빼고 그러면은 시추공 하나 뚫는데 1200억 든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뚫으라고 지시했으니까 지금 혈세가 들어가야 될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최고 그 탐사 기업한테 한 번 더 맡기는 거야. 한 두 군데에다가 아니면 세 군데에다가 맡겨가지고 진짜 이게 석유 생산성까지 있는 그런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둘째로는 이렇게까지 140억 배럴이 들어가 있다고 대통령까지 발표해가지고 하, 이게 막 대한민국 산유국 될 것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 시추하는데 우리가 혼자서 시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우드사이드라고 한 회사도 결국은 50대 50으로 석유공사하고 같이 투자해가지고 그 탐사 작업하는 걸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석유가 나중에 나오면 우리 반반씩 나눠가십시다. 이런 계약까지 맺었다고 하는 거니까 세계적 탐사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름 그러니까 석유 개발 업체들이 같이 붙는지 안 붙는지 보면 알지. 앞으로 아무도 안 붙으면은 이거 나중에 다 가가지고 퍼 올려봐야 돈 안 된다고 세계적 기업들이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액트지오가 허황되게 판단했다고도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돼요. 두 가지만. 그거 나중에 뭐라고 할지 이것만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액트지오라고 업체가 선정이 된 게 더 황당한 게 아까 1650달러 미납했다 그러잖아요. 4년 동안에 세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이에요. 230만 원 세금 못 낸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뭐냐 탐사 기업이라고 네.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대통령이 있겠어요. 그리고 집 주소로 돼 있어요. 이 법인이 이런 걸 기업이라고 선정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네 개 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을 붙였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도 여기가 법인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국세를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2월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세금 안 냈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 안 내고 선정하고 난 다음에 세금 냈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 자격도 없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기업을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전문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을 공개 경쟁 입찰까지 네. 붙여가지고 네 곳 중에서 한 곳으로 선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액트지오에 지급된 금액도 비밀이라는 거 아니오? 아니 정부도 공기업이 돈 쓰는데 왜 그게 비밀입니까 이게? 아니 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한국석유공사가 시사인 보도가 나오니까 예. 찬압 액수가 굉장히 적다.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고 회계사도 있었지만 몰라서 못 내다가 나중에 납방으로 주장을 했는데 텍사스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있어요. 법인 영업세를 매길 때 뭐냐면 매출액이 247만 달러 이상일 때 유통기업의 경우 0.375%, 비유통기업의 경우 0.75%의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매출액이 작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법인 등록에 관련된 기본적인 비용만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탐사를 해왔다고 했는데 그런 전제 자체가 부정되는 매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 세금을 나중에 냈다라는 것이 결국은 매출이 작은 조그만 회사라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아, 돈을 예. 슈퍼만도 못해요. 매출액이 3,800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기 저 지하철역에 왜 저기 뭐냐 그 신문 파는 그 작은 매장도 여기보다 많아요. 여기보다. 그래가지고 S&P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예. 보고서를 냈는데 S&P에서 이렇게 이게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잖아요. 액트지오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 있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국의 유전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P는 글로벌 정유업계 전문가들이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서 엄격한 테스트하고 막대한 재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생산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액트지오 저 코딱지만한 데가 판단을 해서 아니 물론 뭐 아브레오라고 한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 말만 믿고 덜컥 이걸 수출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국민들한테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 시총의 5배, 2200조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무모하게 국민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까? 그래놓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오늘 보도를 보면 석유공사에서 예산을 있는 걸 다 끌고 모아도 한 700억 정도밖에 없대요. 맞아요. 시추 1100억 원, 시추공 항공 뚫을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한 이유는 이거죠.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자기 잠식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석유공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산자부 예산을 쏟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의 비즈니스로 바뀐 거고 그걸 대통령이 승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 천억 원 시추를 하는 걸 승인을 했다. 이 뜻은 뭐냐. 기존 석유공사 역량 갖고 안 되는 걸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고 그걸 승인을 한 거고 이건 대통령이 판단한 겁니다. 대통령의 결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대통령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추 결과가. 그런데 한번 뚫어보면 안 되면은 옆에 거 또 뚫어보고 또 뚫어보고 해가지고 로또 당첨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박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언젠가 나온다는 가능성을 믿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아, 이렇게 많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글로벌 기업이 야, 우리도 같이 할게. 우리도 같이 해가지고 돈 될게.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니까요. 아니, 이것도 국정조사 네. 해봐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성공 가능성이 20%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 가능성이 80%라고 하는 건데 그 회사 먹여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그만이죠. 이런 일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하겠네. 안 나오면 그만이죠. 아브레우인가요? 그거 한번 말 한번 들어보시죠.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If I have five that look like that one, I will find oil in one of them.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There's still risk, but it's unsolvable risk at this point. So the only way to unrisk it is by drilling. 아하, 지금 들어보니까 영어를 제법 하네요. 처음에 와서 할 때는 하도 아, 이걸 많이 해가지고 정말 무슨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준비한 말은 영어를 제대로 하는군요. 근데 이제 뭔가 좀 곤란한 것, 진실을 말하기 힘든 것,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파봤어요. 이거 가능성 없다 나갔어요. 그런데 미련을 못 버리고 다른 기업을 찾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드사이드보다는 더 믿을 만한 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건물도 조그마해요. 보셨죠? 그리고 세금도 안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이 박탈됐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맡기면서 그거를 아, 뭐 20% 이건 상당하다. 그거를 또 차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이 그 난리를 치고 들어갔는데 차분히 지켜봅시다. 아니 너네들이 먼저 차분해야지 국민들한테. 박정희 때는 시추라도 해보고 발표를 했다니까요. 시추도 안 해보고 뚫어보지도 않고 국민 여러분 산유국이 손세훈님, 계약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도 그거밖에 못 내는 회사를 뭘 믿고 몇백억짜리 수주를 하냐고요. 몇백억 아니에요. 지금 얼마예요? 시추공 하나 뚫는데. 1200억 정도. 네, 1200억 정도입니다. 네. 그럼 다섯 개 뚫으면 6천억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벌써 뭐 돈도 뭐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만 정어리 절찬님 모집 중님. 시추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발표 먼저 무슨 시추에이션 지나가는 시추가 웃겠다.
야. 아니 그러니까 그 결국은 우드사이드에서 최단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고 그 이후 액트지오가 물리탐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교차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난 그 브리핑 과정을 보면은 교차 검증에 참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는 그 자원 매장량이라는 결과를 해석한 게 아니고 그 탐사 과정, 물리 탐사의 과정이 방법론이 과학적이었는지를 봤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자료를 해석해서 탐사 자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액트지오가 수행한 방법이 과학적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져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매장량이 140배럴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차 검증의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토대 없는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하기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그런 논리적 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 같습니다. 이건 발 빼고 있는 거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왜냐하면 연구원 차원에서 이걸 교차 검증을 안 했거든요. 예. 첫 이거 대통령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국내에서 해저 지질 탐사에 제일 노하우가 많은 곳이 여기거든요. 이 기관이거든요. 여기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너네도 교차 검증에 참여했어? 그랬더니 아니, 우린 참여 안 했어.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도 같이 교차 검증에 참여를 안 했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러면은 전문가 검증단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검증했어. 자문단도 있어. 그랬더니 명단 공개해. 그랬더니 명단은 공개할 수 없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찾아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참여했다고 하는 인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중립적인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야.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질자원연구원 이 사람이 불려 나온 거예요. 불려 나와가지고 그 아브레우 기자회견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불려 나왔어요. 너네들 검증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는 연구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을 뿐이야.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나온 것처럼 결과를 우린 검증한 게 아니라 방법론만 우린 들여다봤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는데 같이 참여 안 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분명 이건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의심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스님, 우드가 빠지니 해먹기 편한 업체를 선택한 거니? 진형님, 돈 세탁하기에는 최고의 기업 가게지요. 이런 의심 갑니다, 지금. 그리고 분명 이것도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MUNGK님, 멍K인가요? 액트지오 웹사이트를 조금 전 확인해 보니 다시 접속이 되는데 디자인과 내용이 바뀌었어요. 첫 화면에 나왔던 인물 사진이 바뀐 걸 보니 뭔가 급한가 보군요. 바꾸기 전 웹사이트 스캔한 것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보를 받는 이메일 주소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그 저희 선정되시면은 보내주시는 이메일 주소 있지 않습니까? 앵커백지메일.com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꾸기 전에 웹사이트 스캔한 거 아마 저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싶군요. 지우아빠 헨리님, 브라질에 먹튀꾼이 둘 있죠? 네이마로 아브레우. 예, 우리 애청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전쟁 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김종대 의원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김남수님,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이 백운기 정치 1번지 한번 보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볼랍니다. 일반 국민은 음주운전하면 강하게 처벌받잖아요. 윤석열은 술 취해서 음주 걱정하는데 이거 국민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남수님.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정어리 TV 4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정어리몰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 광고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채균님 성질나서 홍게 주문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려고. 성질나서 드시지 마시고요. 가족들하고 즐겁게 드십시오.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그동안의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편육, 홍게, 꿀 배도라지, 홍삼, 산삼, 침양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던 제품 네 가지인데 이번에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번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독 구매해 주시면 우리 정어리 TV 50만 100만 가는데도 힘이 됩니다. 좋은 기회 잘 활용하시는 정어리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온갖 쓰레기를 담은 그런 풍선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저기에 생화학 무기라든지 못된 것이 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 많이 했죠. 그랬는데 두 번 보냈다가 또 안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쟤네들 맘대로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하고 막 그러니까 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확성기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이거 이제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것 다 책임 북한에 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반응을 먼저 들어보죠.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의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예, 민주당 대변인 얘기도 들어보지요.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입니다. 임건숙님께서 이런 글 주셨어요. 전쟁 일으킬까봐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천공이 짚어준 날에 맞춰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김종도 의원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뭐 천공 얘기도 하셨지만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제가 좀 예.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천공이 얘기한 건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좋다. 그랬어요. 예, 그럴수록 이제 결정적인 통일의 기회가 그때 찾아오기 때문에. 인재 개발원장인가 하는 자는 뭐 대통령이 주연정 준비하고 있다, 있다고 얘기도 했어요. 예, 거긴 뭐 워낙 미친 사람이니까 얘기할 가치도 없는데 그건 거의 뭐 저기 공무원 인재 개발원이 아니라 저기 저 재교육센터 가셔야 될 뿐이고.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조금 그래도 조금 균형 감각이고 좀 지식 수준이 높을 만한 사람. 예컨대 국립외교원장 박민희 교수, 서울대 교수가 저기 지금 국립외교원장인데 천공이 얘기하고 정확히 보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긴장 고조가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2025년 통일론이고 박민희 국립외교원장의 발언은 올해 연초에 그 통일부 장관 주제로 그 저 유관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식적 자리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2025년 통일론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더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기회의 창문이 이제 열리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환희의 순간 아닙니까? 자, 이런 식의 프레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기 우리 사회 이제 안보주의자들이 얘기한 소위 억지론이라는 건데,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막고 그 저 평화를 지키려면 힘에 의한 평화밖에 없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북한의 대북 풍선도 억제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하루 만에 그 저 예측이 다 깨졌죠. 우리가 저기 한다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냐면은 일종의 자기 주관인 거예요. 모든 걸 나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어떤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내 프레임에 끌려온다고 하는 일종의 오만에서 나오는 거지. 굉장히 어떤 그 우월감, 오망은 이런 걸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안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고 하나의 어떤 그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이제 계속 밀어붙인다. 저는요, 지금 가장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둘 충족돼 가고 있어요. 예. 예컨대 서해를 보면은 옛날에 함정과 함정이 싸우고, 예, 지상포와 지상포가 싸우는 매우 제한되는 하나의 병종끼리의 싸움인데, 지금 서해 지휘체계를 보면 합동체제로 다 바뀌었어요. 북한의 사군단이 지혜공 합동부대가 됐고, 우리 서북도서방어사령부가 해병대 사령관이 맞지만 공군 해군이 다 배속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휘체계에서 충돌은 뭐냐면은 한포와 한포끼리 싸우질 않아요. 지상포와 지상포끼리 싸우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예. 다 동원되는 거, 합동전력이. 이걸로 10년을 준비해왔다네, 남북한이.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측의 경고가 나온 겁니다. 0.001mm라도 침범하면은 응징하겠다. 예.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저기 접경지역에서는 어떠냐. 이 확성기 방송은 군사적 대응의 교리가 북한 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고사총을 우리 확성기를 향해 쏜 거고, 예, 우리가 자주포로 응사한 거거든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예. 그때가 목함질의 사건이 있던 그 무렵에.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때 우리 대구 비행장에서는 이게 지상전 교전이 벌어지면은 그 항공력으로 저 지원하려고 F-15에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아주 일촉즉발이었군요. 가까스로 멈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압도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하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측에서는 아마 이런 어떤 그 불리한 교전 상황보다도 GPS나 사이버 쪽에서 먼저 일을 꾸밀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확성기 대응은 기본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행동 한두 가지가 지금 예고돼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북한은 말하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고하면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독일 순방,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한 것은 뭐 민생 문제 뭐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민생이 어땠는지는 뭐 제껴두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전군의 비상 경계 근무령 내리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 좋은데, 그때는 안 가고 지금은 가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옛날에 미국 방문할 때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그 1호기 안에서 NSC 회의 열었다고도 그러고, 뭐 보여주는 건 잘한다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 지금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상황이 국민들이 좀 걱정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해 쪽이 가장 걱정되고. 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꾸 예전의 북한을 상상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라는 뒷배가 예전보다도 많이 그 북한 쪽에 붙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편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력화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그때 고조되는 긴장이 과거와 다르다. 이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러시아도 안 말립니다. 선녀와 난 했군.
님이 아들이 포항 1사단 해병대인데 어제 일요일인데도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저녁에 통화했습니다. 하필이면 임성근 사단장이 있던 부대네. 아무 일 없겠죠. 자꾸 옆구리 찌르면 화냅니다. 아무리 순한 놈도. 이은주님, 선빵은 우리가 먼저 날려놓고 적반하장이 아무리 상습이지만 솔직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늘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이은주님, 선빵, 아 이런 거 전문용어인데. 예. 스테이시님, 제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지난 정권 때는 이런 걱정 1도 안 했는데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는지요. 어제는 일요일이라 원래 쉬는데 간부급부터 전원 소집하고 업무도 하고 늦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들 많이 하시죠. 따따부따님은 이런 의견 주셨네요. 우리는 조금 더 가진 자의 여유로 분유, 기저귀 이런 걸 뿌려주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동독소독 얘기가 떠오르네요. 오물투하의 사랑의 필수품 투하로. 지금 대북전단 이렇게 보내는데 달러도 담아서 보낸다고 그러는데 대북전단 보내는 거 또 확성기 우리가 방송하는 거 이런 것에 막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원래 대량 탈북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확성기 방송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확성기 방송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 듣고 전방으로 귀순할 거다. 이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아예. 외교안보부처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안 넘어오니까 억지로 한 명 귀순자를 국방부 업무보고 때 해가지고 확성기 방송 듣고 내려왔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TV에 다 나갔다고. 한 명 넘어왔다는 거예요. 한 명. 더 안 넘어와요. 그런데 그때 방송 내용이 주로 이제 존엄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탈북권유, 심지어 리설주 뭐 인신공격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안 넘어와. 문재인 정부가 됐는데 보수 세력의 비판이 있으니까 확성기 방송을 문재인 정부 1년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편성이 바뀐 거예요. 날씨, 아이돌. 근데 떼거지로 넘어오나 이번에는 또. 넘어오지 말라고 거기서 잘 살으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넘어온 그 귀순병사 한 명이 첫 번째 뭘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방송한 여성 동무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 연속곡 해주던 국군 심리전단의 여분 상사였거든. 거긴 만나고 싶다고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뭐야 따뜻한 방송을 해주면 넘어오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러면 넘어와서 문제고 넘어오라고 방송하면 안 넘어오고 그러면 지금 방송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반반이에요. 반반 그거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금 그걸 일부 또 쓰고 있는 거라고 그 편성표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니까 효과는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북한 정권으로서 대응해야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전방이 전부 다 소음 피해 그 오염지역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데 일단은 전방의 확성기가 이제 고정식이 26개, 아, 이동식이 14개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이동식은 북한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고정식은 위치 탐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제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이 사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경고를 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저 무슨 경고냐. 지금 실사격 대응하겠다는 경고는 없지만. 예.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어? 하여튼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국민을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만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한다고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는데 왜 더 불안해지냐고. 우리 적경 지역에 230만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이 지금 적경 지역에 해당되는 행정구역 인구가 230만인데 삶의 질의 붕괴고 일상의 박탈입니다. 아니 남북한이 확성기 같이 틀어봐요. 웅웅거리거든 밤새도록. 그거 생치욕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거기 가서 못 살아요. 어 그런 생활이 이게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아까 민주당의 이해식 대표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평화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야 할 길 아닙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자꾸 건들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가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도대체 뭡니까? 이걸 치킨게임이라고 해요. 서로 그냥 뭐 누가 더 센가 보자.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먼저 피하는 놈이 지는 거야. 이거는 윈윈이 아니고 서로 지는 게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가지고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거,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 이런 남측의 태도 또 어떻습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입니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합니다. 구경 기자님,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남북한 간에 뭔가 평화를 위한 그런 접촉이나 노력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정말 기억나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특히 제북전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보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방조함으로써 이 사태를 불러온 건데, 제가 이번에 그 헌재의 결정 취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그 대북전단이 금지를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재판관 7명이 찬성으로 말 그대로 그 위헌 결정이 났고 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부차적인 부분으로 붙어있는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위헌으로 봤지만 경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함께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관광도 안 되고 뭐 주말 농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못 살겠다는 호소가 있으니까 그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경찰이 경우에 따라서 경고 또는 제재하거나 아니면 사전 신고를 받고 예를 들어 금지를 통고하는 제도를 운영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만 들어가지고 대북전단을 새벽에 단체들이 보내는 것들을 방관합니다. 결국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방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굉장히 어긋난 행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김동완 평론, 저는 이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석유도 그렇고 이런 긴장 상황 고조도 그렇고 다 지금 김건희한테 쏠리는 문제. 또 체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쏠리는 관심, 이런 것들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볼 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한겨레신문 만평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전곡을 찔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만평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딱 좋겠는데, 예, 혹시 있나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게? 전화번호인가? 아, 그 옆에 써있는 그 네. 버튼이 아주 재밌는 것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뭘 누를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장을 높일까, 불안을 조성할까, 선동을 할까, 경로할까. 거기에 색깔론하고 뭐 유전 문제도 옆에 있어요. 어떤 버튼을 누를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찾고 있는 거지. 어디에 있지? 그러면서 확성기 앞에 가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조성할지를 고민하는 그 뭐랄까요? 신났구만 말하자면. 예. 그 옆에서 시민이 지나가면서 왠지 신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 이런 예. 상황 조성해가지고 뭐 일종의 다른 거. 이 뭐랄까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거나 지금 확성기 앞에 서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확성기 어떤 걸 누를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을 조성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좀 오늘 만평 보면서 해석이 잘 안 됐던 게 윤 대통령 뒤에 옷 뒤틈으로 뭔가 꼬리가 나왔는데 저게 닭꼬리일까? 오리꼬리일까? 오리 같습니다. 오리요? 레임덕이죠. 아, 레임덕. 예. 그러네. 오리꼬리 레임덕. 아, 심오해요. 얘 한 장에 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아, 근데 저게 맨 처음에는 닭이라고 헷갈렸어요. 예. 윤 대통령이 그러면 꼬리를 닭꼬리를 달고 있으면 윤 대통령 머리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되게 헷갈렸는데 그 말씀이 맞네요. 예. 오리꼬리. 이제 레임덕.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게 만평에서 저렇게 그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레임덕을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그렇죠. 걸로 지금 어떤 상황을 조성할까 그치. 하는 그것을 지금 예. 풍자한 거죠. 맞습니다. 대단하시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남북한 상황이라는 것도 저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탈북 단체들이 주로 이제 전단지를 보내는데 북한 주민들 인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뭐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면 남한의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우리나라 네.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이 이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 붕괴 흡수 통일의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항은 북한의 국가와 정권을 하나의 어떤 정치적 상대로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흡수 통일 내지는 북한 정권 북한 주민의 해방이라는 논리는 어떤 힘에 의한 정복 내지는 흡수 통일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어떤 정부도요 남북 간이 합의했던 내용을 전체를 다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던 남북 간의 기본적인 어떤 합의는 존중하되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전에 이제 정부에서 합의했던 내용은 부인하는 뭐 요 정도만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7.4 남북 공동성명까지도 지금 다 둘러엎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국민들께서 참 균형 있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군사 합의가 북한에 우리가 크게 양보하고 굴욕적인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 합의 덕분에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안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은 이건 우리가 받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전방 지역에 이렇게 비상 근무가 늘어날 때가 우리 장병들 구타 사고, 총기 난사 예. 이런 게 가장 많았던 시기가 보면은 2014년 그 목함질의 사건 났던 그때고 윤일병 사망 사건, 뭐 황병 이병장 사건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 가장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바로 사고로 연결돼요. 맞습니다. 그게 강화도 해병 이사단에 15명이 사상된 총기 난사 사건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직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훈련병이 죽었고 또 계속 어떤 그 전방에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자꾸 군주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월급 200만 원 주고 휴대폰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군 생활이 제일 편했어. 이게 군인들이 좀 편하게 그래도 자기 개발하면서 지내는 거를 마치 어떤 그 군대답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과거의 고루한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군인이 안전해야 되는 거. 그리고 편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번도 좀 짚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충돌 긴장이 없었으니까요. 세금 도둑 자바라님. 걱정 마세요. 남북 긴장은 김건희가 해결할 거예요. 남북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지금 저쪽에 가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예. 한겨레 만평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만화님이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 정말 보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노래방에 선곡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다 맞다. 그래서 취소 시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누르는데
거기 보면 뭐 음정 키 낮추고 높이고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이크 들고 어떤 노래 부를까 하고 확성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신나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있으면은요. 예. 저 음파가 강해가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구토가 나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 앞에는 사람이 못 있게 돼 있어 지금. 너무 그 음파가 세가지고 그러니까, 네. 완전히 신체 기능이 마비. 근데 저 지금 술 마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예.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 아. 보스 형님 TV께서는요 탄핵 버튼 눌러라. 예, 오늘도 참.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항상 걱정하는 그런 방송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어떤 잘못을 저자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상훈님 감사합니다. 시사지존 백운기 국방지존 김종대 오늘 방송 절대지존 하셨는데 예, 더 힘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오늘 댓글 당첨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4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영주1213님께서 다음 주 아버님 생신이어서 무슨 선물할까 고민했었는데 딱 맞춰서 70%나 절감한 침향환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두 박스 합 120판 주문했습니다. 땡큐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조사루스 조영래님 슈퍼챗 5만원 쏘셨네요. 정어리TV 41만 구독 축하합니다. 50만 위하여 구독 공유 함께 해주세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여름님 김삼채님 현재휘님 정기 후원 가입해 주셨는데 정기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댓글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입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정어리 선크림은 정어리로 만들었나요?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이 저 우리 글래머에서 협찬해 주신 건데 아주 좋은 선크림이라서 우리 정어리에서 정어리 선크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1부에서 소개해드린 분 제니제이님, 꽁호두님, 김화숙님 그리고 또 오답자 몇 분도 선물 드리라는 보수형님 TV 명에 따라서 드리기로 하고요. 겸공에서 홍보활동 하셨다는 진형님, 구독 권유는 생활이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셨던 복사님, 황금알님, 정승호님, 푸르미님, 푸르미님은 아까 멋있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하라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손에 손잡고 정치 1번지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임건숙님 천공 날짜 짚은 대로 지금 움직이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의 댓글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상훈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땅부장님 편육과 홍게 주문 완료.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 이벤트 할 때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종대 의원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구교영 기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